오늘은 4월 10일 기름 가득 넣은 상태에서 3일 동안 운행한 주행 거리와 연료 소비, 단가, 리터당 연비를 한번 측정해 봤고, 거기에 들어간 금액을 한번 적어 봤습니다. 운행할 때 기준이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70km 크루즈 모드를 설정해서 운행했습니다. 3일 동안 똑같이 시속 70km 크루즈 모드를 이용했습니다. 고속도로를 벗어난 때는 뭐 신호 대기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뭐 그런 차이도 있을 거고, 그리고 고속도로 언덕 구간 급경사 오르막 같은 경우에는 악셀을 약간 속도를 탄력 받아서 올라가야 할 경우가 있어서 악셀을 조금 밟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. 한 80km나 75km, 80km까지 속도를 내서 올라간 경우도 있고요. 그 차이를 생각해야 되고요. 이게 거의 뭐 평지 수준의 그런 경우에는 거진 70km 크루즈 모드를 계속 이용해서 달렸습니다. 그렇게 한 이제 결과입니다. 3일 동안 총 이제 시작한 게 27만 2613.6km에서 27만 3558.9km를 운행했고요. 예, 총 운행 거리가 945.3km. 이렇게 해서 이제 주유한 리터량은 243.137. 네, 주유소 단가가 그 사이에 또 10원이 올랐네요. 총 네, 금액은 요 정도 들어갔고요. 이게 계산하는 게 이게 맞죠? 지금 여기서 여기를 나누면 이제 연비가 측정된 거죠. 3.88 이게 이렇게 혹시나 이게 계산법이 틀렸거나 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 거예요. 이제 연비는 3.88이네.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. 그다음 고속도로 통행료입니다. 같은 거리를 갔는데 금액이 차이가 난 거는 요때는 야간 할인 적용을 받은 겁니다. 그50% 할인을 받은 거죠. 제가 고속도로 거기 확인해 본 결과 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. 어디서 봤더라? 이거는 글자 이게 표로 되어 있는 게 있던데. 여기 있습니다. 개방식 요금소는 용업소 통과 기준으로 해서 50% 할인. 자, 폐쇄식 용업소는 이런 식으로 되고, 유료들의 총 주행 시간 대비 심야 시간대 주행 시간의 비율이 80% 이상 차량 50% 할인.
50% 이상이고 80% 미만의 차량은 30% 할인, 20% 이상이고 50% 미만의 차량은 20% 할인. 20% 미만은 할인 안 됩니다. 시간대는 개방식, 아까 그 고속도로 여기 도로공사, 아 여기 가서 하는 게더 낫겠네요. 통행 요금에 통행 요금 제도에 할인 할증 제도에 화물차 10년 할인 이렇게 보시면 시간대는 폐쇄식은 9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. 개방식은 11시부터 5시까지 명절 적용되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계산법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, 뭐 이걸 몰라도 뭐 알아서 뭐 돈에 빠져나가니까 잘 모르겠고요. 시간대 뭐 이런 것까지 뭐 하려고 하니까 저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. 뭐 그런 것만 알면 되겠고요. 대상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기. 1종, 3종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차 전용 단말기 이용 차량 한정. 적용 기간이 2018년 이렇게 돼 있던데 2019년 뭐까지 연장됐다고 그렇게. 어디서 기사를 본것 같은데 지금 할인 적용되고 있고요. 적용 구간은 고속도로 전 구간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하고 있고요. 네, 그렇게 이렇게 해서 할인 적용을 받았습니다. 야간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3일간 총 들어간 금액은 49,500원이 들었고요. 네, 주유 금액은 이렇게 돼 있고요. 네. 여기 계속 한 정확한 금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왜냐하면 그 전에 만땅 넣은 기준이랑 온 이때 만땅 넣은 기준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주유 이거까지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차이가 얼마 많이 나지는 않을 건데 뭐 그런 차이도 있을 거고 한 여기서 한 조금 더 운행해보고 그게 하면은 평균치가 나오겠죠. 이렇게 네. 해서 연비를 추천해보고 다음에 할 때는 연비 시정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내리막길에서 준비 상태에서 탄력 받아서 내려갔을 때 그때가 연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연비가 더 좋은지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요렇게 나온 연비는 지금 크루즈 모드 70km 시속 70km를 설정해서 중립 상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요. 그 내리막길이라든지 뭐 신호 적색 신호 걸렸을 때 속도를 줄일 때 엔진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. 그 배기 브레이크랑 엔진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이제 최대한 연비 퓨얼 컷을 최대한 이제 이용을 한 거죠. 그런 식으로 운행을 했고요.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. 네, 다음번에 테스트할 때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 내리막길이 있을 때는 중립 모드로 해서 탄력 받아서 그렇게 내려갔을 때 연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연비가 더 좋아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, 그러고 제가 운행하고 있는 차에 대한 정보는 물론 제 차가 아니라 회사 차인데
2000 스카니아 2005년식 P380 모델입니다.